싹둑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랜선을 가지고 실험을 하나 할 겁니다. 일단 이 랜선이 뭔지 알죠? 일단 인터넷 연결할 때 쓰는 선입니다. 이 선을 반으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른 두 랜선을 물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인터넷은 될까? 안 될까? 실험입니다.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치만 물에는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잘하면은 흐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케이블이 있어요. 인터넷 케이블을 반으로 자르고 네. 그다음 반반을 이렇게 물에다 넣었을 때 네. 얘는 인터넷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직관적으로. 네. 어, 지호님! 촬영은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근데 뒤에 페페가 너무 무섭게 나와서 그러면 인터넷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그랬을 때 인터넷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걔 노잼이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바로 실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 휴지가 여기 다 있지? 속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약 83.24Mbps, 업로드 속도가 77.51Mbps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될 게 이 랜선 안에는 선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자르고 물에 넣으면은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피복을 벗긴 다음에 두 개의 선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벗기면은 보시다시피 선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이 초록색 선을 반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싹둑! 그리고 초록색 흰색 선도 자를게요. 얘도 잘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을 지금 두 개 잘랐습니다. 하나만 제거를 할 경우 그래도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두 개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둥강을 낸 다음에 일단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연결되지 않음이라고 떠요. 확실히 안 됩니다. 이제 제대로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각각 4개의 선을 악어 클립과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물에다가 넣어볼 거예요. 빨간색과 검은색은 이쪽 물에다 이렇게 담그고 흰색과 노란색 선은 이쪽 물에다 이렇게 담그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선을 물에다 담갔고요.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음. 자, 이번에는 물에다가 소금을 좀 타줄게요. 전류가 좀 더 잘 통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금을 여기다 뿌릴게요. 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은 아까 그냥 물만 있었을 때보단 인터넷이 잘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 2, 1. 2, 1.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호! 와, 이 되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케이블 대신에 물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운로드 빠른데? 다운로드 속도가 84.51Mbps 그리고 업로드 속도가 54.02Mbps입니다. 소금물로 하다 해서 더 느리거나 이러진 않네요. 네, 어쨌든 결론은 이러한 케이블 대신에 물 또는 소금물을 통해 인터넷이 전송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험한다고 랜선 3개를 모두 다 잘랐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랜선을 내일 그래서 나가서 사야겠어요.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